네, NBA 2K 18 아시아 토너먼트 한국 대표 선발전 이제 준비 결승을 모두 살펴보셨고 아쉽게 좀 패배하게 됐습니다만 3-4위전 저희가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중범 선수와 박성민 선수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유대현 위원과 조현일 해설위원이 저와 함께 이 대표 선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제 준결승 함께 보셨습니다. 좀 선수들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어떤 저희 대회보다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조현일 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아, 역시 그 해당 선수와 팀을 잘 알고 있어야 좋은 경기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좀 어제 경기와는 다르게 확실히 좀 흐름을 바꾸는 능력도 선수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뭐 크게 방심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네. 또 크게 밀리고 있다고 해서 미리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현 위원께서는요?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특정 선수의 레벨이 높고 뭐 능력치가 좋아서 그 선수의 그런 플레이들만 계속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쪽에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제 농구에서 나오는 이런 작전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게임 아니라고 해서 봤을 때는 이거 뭐 NBA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한 네. 아주 멋진 경기들을 아주 퀄리티 높은 경기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게임 내에서도 구현하고 있는 전술들이 NBA 내에서도 지금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전술들이잖아요.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것 같은데요. NBA 중계를 네.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오늘에서야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그 특히 뭐 픽앤롤 또 픽앤팝 또 돌파 이후에 3점 뿌리는 패스 네. 또 위협적인 뭐 트랩 디펜스 이런 점들을 오늘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은 팀이어도 선수마다 좀 다른 플레이를 그러니까요. 보여준다는 게 하나의 네. 좀 독특한 점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저 선수들의 손에서 그 플레이어의 새로운 이런 면모들을 또 볼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정말 소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4강에서는 좀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3-4회전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께 좀 화려한 플레이를 좀 선보일 선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중범 선수와 박성민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중범 선수는 좀 아쉽게도 이명희 선수를 상대로 패하면서 3-4회전 진출하게 됐고요. 반면에 박성민 선수는 김나연 선수를 상대로 좀 아쉽게도 또 패배하면서 지금 현재 3-4회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먼저 곽중범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중범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팀으로 좀 승부를 펼치게 되나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역시 선수 이름값 또 공격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곽중범 선수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강에서 한번 OKC를 보여준 적이 있죠. 정말 이 앤서니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었던 그런 곽중범 선수이니만큼 같은 플레이가 나올지 아니면 또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하는 그런 3-4회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들을 또 팬서비스 차원에서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성민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패기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저력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점점 지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모습도 함께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린 나이 같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침착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미러키 벅스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홈입니다. 네, 홈 스윗 홈. 홈코트 이점을 잘 살리는 박성민 선수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봤어요. 박성민 선수의 지금 미러키까지 보게 되면 클리블 봤죠, OKC 봤죠, 뭐 다 보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박성민 선수가 뭐 플레이라는 건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외모는 나이에 맞아요. 하지만 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능숙한 노련한 이런 것들은 나이에 맞지 않은 아주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 2K18 아시아 토너먼트 일단 3-4위전 3자를 놓고 펼치는 두 선수의 맞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카드 과연 서로에게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성민 선수가 미러키 벅스 그리고 곽중범 선수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봐요 오늘 OKC. 어제는 계속 OKC였거든요. 어제는 OKC 전국이었죠. 그렇죠. 네. 네. 역시 뭐 이 팀의 핵심은 웨스트브룩인데 하지만 곽중범 선수는 약간 유대 해설위원 말씀대로 카멜레온이 기가 막히게 활용했거든요. 네. 이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뭐 라인업을 놓고 보더라도 뭐 빅3를 모두 꺼내드리는 OKC고요. 미러키 벅스는
지금 벤치 자원에 이제 블레소가 있거든요. 예, 적당한 좀 시기를 봐서 투입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치를 어떻게 마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 상대편의 그 매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치를 잘 보고 맞춤 서비스를 해줘야 자동문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자, 3, 4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미러키벅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미러키벅스는 박성민 선수가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곽중범 선수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넘기면서 석점 시도 인앤아웃. 첫 패스 빠르게 나갑니다. 러셀 웨스트브로 들어오던 카멜로 앤서니에게 넣지 못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야투를 곽중범 선수는 카멜로 앤서니로 택했는데 페인트 존까지 진입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네. 미들턴 미드레인지 점프 슛 안 들어갔습니다. 수비가 좋아요. 지금 견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비하인드 백 드리블 파고 들면서 페인트 존 안에서 아브리네스에게 올라갑니다. 아브리네스의 석점. 아담스. 아담스. 어딨다 이제 왔어요. 아담스. 정확하게 28시간 만에 보는데 와, 아담스는 진짜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자, 브록돌이 빼줬고 다시 토니 스넬에게 스넬 훅패스 멀리 아테토쿤포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는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공격이 좀 강한 팀이죠. 네.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었죠. 아, 완전 열렸어요. 러셀 웨스트브룩. 아, 열렸는데 들어갈 뻔했네요. 이 두 선수들이 화려한 플레이를 계속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지금 모습을 곽중범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토쿤포 멀리서 폴 조지를 상대합니다. 아, 손메이커네요. 손메이커 올라가네요. 이야.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5대2. 네, 미러키벅스는 사실 손메이커 선수 있으면 다섯 명이 다 3점 쏠 수 있고 손메이커는 3점이 심지어 좋은 센터입니다. 네. 자, 러셀 웨스트브룩 스티븐 아담스. 아브리네스. 코너로 빼줬습니다. 아브리네스. 안 들어갔습니다. 손메이커 리바운드를 따내서 프론트 코트로 브록턴 코너에서 토니 스넬 다시 손메이커에게. 아, 드리블을 뭐 별로 치지 않고 계속 패스 하죠. 네. 이제 어떤 선수가 픽 잡아주고 들어가면서 걸어졌어요. 네. 픽앤팝 바로 올라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아담스. 네, 박성민 선수의 초반 패턴도 괜찮아요. 네, 다 패스로 하죠. 자, 스티브 아담스 탑샷 안 들어갑니다. 약간 파울이 불릴 것을 좀 예상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자, 파울이 불리지 않았고 자, 반대편 넘겼고요. 아테토쿤포 여기서 골 및 뱅크샷 실패. 이게 앞에 스티브 애덤스가 있으면 레이업이나 저런 쉬운 슛을 넣기가 쉽지가 않죠. 네. 현재까지 양 팀은 좀 약간 수비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 뛰어갑니다. 원슬램 러셀 웨스트브룩. 아, 러셀 웨스트브룩 시원하네요 진짜. 네. 진짜 이 인어페이스 덩크는 2K 시리즈를 통해서 보면 더 호쾌하고 더 시원시원합니다. 네. 자, 브록던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 파고듭니다. 왼손으로 얹어놓습니다. 블락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와일스틱을 당겨주는 그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스브룩과 아테토쿤보 모두 다 인사이드 쪽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양팀 선수들에게 큰 과제죠. 네, 자, 보여주고 있어요. 웨스브룩. 네, 순간적으로 회전을 잘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패스에 의한 득점보다는 철저하게 볼 핸들러들을 완전히 활용을 하네요. 네. 화려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국대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뭔가 이제 그동안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손메이커 골 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키가 한 번 더 손메이커에게 골 밑 득점! 완전히 당했습니다, 아담스. 지금 곽중범 박성민 선수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한 게 외곽슛보다는 인사이드에서 대부분 야투를 마무리해요. 자, 러셀 웨스트브룩. 아하. 아더스 쪽이었습니다만. 네. 되게 잘 알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패스끼리 좀 잘 열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다 좀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네.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은 망가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간결한 게 농구는 제일 좋습니다. 자, 아테토쿤포 빼줬고 손마이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아테토쿤포 득점. 추가 자유투를 뽑아냈습니다. 지금 약간 추가 액션을 콤보가 할 뻔하니까는
동료가 말렸죠? 말렸어요. 네, 이거 테크니컬 나옵니다. 저 말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 안 돼요, 싸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상대를 자극하면 타운팅 파울이라고 테크니컬 반칙이 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토니 스넬이 뒤에서 백허그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6입니다. 러셀 웨스트브로. 숨이 좋았어요. 숨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점프 정말 좋았습니다. 자, 토니 스넬입니다. 토니 스넬 반대편 넘겨주고 브록턴 아테토쿤포. 자, 불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자, 불을 피우러 갑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메이커. 아, 만들어지 못했습니다. 메이드가 뺏어냈습니다. 박성민 선수는 지금 아테토쿤포에서 메이커로 가는 2대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네요. 네. 스크린 빠져들면서 윅사이드 만들어졌는데 주지 못합니다. 바로 챙이 성공합니다. 폴 조지의 수비. 그러나 첫 패스가 어디로? 폴 조지 답지 않아요. 그렇죠. 패스가 네. 좋은 선수인데 지금 턴오버가 나왔죠.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폴 조지? 네, 어제 충분히 우리가 김명정 캐스터의 발음으로 주인공을 만들어줬거든요. 폴 조지. 네. 네. 자, 12대 6입니다. 6점 차.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 분위기를 좀 상대 분위기를 좀 시켜보려는 박중범의 움직임입니다. 메이커. 메이커. 와. 들어갑니다. 메이커 활용이 정말 좋네요. 예, 박성민 선수가 메이커를 정말 슈터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팀 득점의 절반을 혼자 올렸어요. 그 선수가 주는 또 캐릭터가 주는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이커리어에서 메이커를 내가 플레이하는 선수처럼 메이커를 직접 플레이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록턴 크로스오버 돌파합니다. 오, 니칼리스 놓고 두 점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미러키 벅스의 공격 이어집니다. 자, 패스업 좋고요. 아테토쿤포. 자, 그랜트가 수비가 좋은 선수거든요. 자, 손메이커 다시 빼줬습니다. 아테토쿤포. 샤클락 9초, 8초, 7초. 아테토쿤포 패스. 그림 같네요. 어마어마한 패스네요. 네. 이거 뭐 거의 매직 존스급 플레이인데요. 네. 백펜스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군요. 16대 6,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멜로. 자, 바로 챙이 성공합니다. 네, 몸에 부딪혔어요. 자, 토니 스넬 엘리오. 아테토쿤포 직격 마무리. 야. 자, 멀리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18대 6. 자, 12점의 리드를 박성민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엘리웁을 띄워줬을 때 훨씬 더 그 엘리웁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파워풀한 엘리웁이 완성이 되네요. 자, 좀 엄청난 좀 1쿼터였습니다. 초반 분위기가 뭐 미러키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거의 박성민이 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박성민 선수가 지금 1쿼터 리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점수 차이도 많이 앞서가지만 본인이 또 구현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들을 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쿼터 마무리는 엘리웁. 그 전에는 비하인드 백패스에 이은 또 레이업. 아주 화려했던 1쿼터 박성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도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점프볼 리그 안에서의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 전에는 각주범 선수가 거의 트리플 크라운을 하면서 점프볼 내에서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박성민 선수가 지금 그 왕자를 내놔라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3-4일 전이지만 이 내전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자, 카멜로 앤서니의 돌파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점 차. 썬더 대비 9개 리바운드가 우세한 먹스고요. 골밑 득점 실패. 일단 두 선수 모두 첫 공격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멜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자, 멜로가 파고드를 해줬어요. 그랜트의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네. 그란트도 3점 던지는 빅맨이기 때문에 쏠만 했는데 오늘 공격 부진이 아쉽네요. 메이커! 메이커! 야, 오늘 메이커 날이네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드래프트 1순위 될 것이다 이런 평가 받았던 선수거든요. 네. 잠재력이 좋은 선수인데 네. 오늘 쏠메이커 선수 이름 여러 번 우리가 연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멜로 앤서니 돌파 실패. 아이스 떴어요 앤서니. 네, 이 참 피니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는데요. 지금 토니 스넬이 지금 손메이커에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멋진 엘리웁입니다. 아, 요 정도면 약간 시작이지만 타임아웃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요청이 됐죠? 네, 타임아웃 불렀을 때 저 아이스가 지워지는 또 선수가, 회복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중요 선수가 만약에 아이스가 뜨면은 타임아웃 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수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 OKC 지금 뭐 선수를 구성함에서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리바운드가 10개 정도 열세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엘리홉 장면도 역시나 속공 수비가 안 됐기 때문인데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에너지를 회복을 했겠죠. 네. 리바운드, 수비, 저 기본적인 플레이를 박주호 선수가 좀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더블팀, 네. 점프볼. 볼 처리가 약간 미숙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임이 더 필요한 OKC 선수들이에요. 자, 신장은 네, 웨스트브룩이 더 크죠. 그러나 볼을 따내는 쪽은 이렇게 먹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요 세워 누르는 그 타이밍. 그렇죠. 그 점프볼 따오는 타이밍도 굉장히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실제로 선수들이 뛰는 그 타이밍과 뭐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패스했습니다. 본 조지.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 이런 플레이 나와야죠. 네. 예.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22대 19. 아, 22대 6. 네. 안쪽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각중범 안 터지고 있거든요. 자, 리버스 라이어. 네. 오랜만에 터집니다. 그렇죠. 자, 실책 이후에 득점. 그리고 곽중범 선수는 수비를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지금처럼 할 필요가 있죠. 네. 자, 존 앤슨 뛰어 들어갑니다. 라샤드 번.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아담스. 아, 분위기 좋은데요? 자, 폴 조지. 폴 조지. 폴 조지. 폴. 폴. 자. 아하. 볼을 리바운드를 할 뻔했는데 밖에다가 배구처럼 쳐냈네요. 그렇죠. 네. 아브리네스가 리바운드까지 네. 잘 잡았는데 아, 그 공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대 8입니다. 아, 좋은데요. 자, 또다시 가로채기. 아, 러셀 웨스트브룩 뒤쪽으로 빼줍니다. 지쳤네요. 지쳤나요? 아이스가 뜰만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엘리오. 네. 여유가 있어요. 아직 박성민 선수는요. 그렇죠. 자, 폴 조지. 네. 자, 착실하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12점 차. 지금 곽주문 선수가 에릭 블레서나 혹은 또 다른 볼핸들러들이 공잡았을 때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수비하거든요. 이 점이 지금까지는 주요하고 있습니다. 레긴스가 반대편으로 윌슨. 다시 블레서 인사이드 헨슨 피어드. 오! 막아냈어요. 네. 자, 러셀 웨스트브룩 갑니다. 반대편으로 폴 조지 베이스라인 뜯어냅니다. 아하, 추격하네요. 결국에 따라갑니다. 네, 앤서니가 아이스가 떠서 이제 빼줬을 때 웨스트브룩이 혼자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폴 조지를 잘 바라보는 이런 선택을 정말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번 뭐 패스 선택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각전 타임이 선언됐고 이후에 미러키 벅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2대 12. 네. 브록턴 손 마이커에게 3포인트! 뭐 다 하는데요? 와. 25대 12. 네. 손 마이커. 와. 그러니까 손 마이커 선수가 이제 스티브 애덤스 선수 어제 정말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메이커 선수 3점을 쏠 수 있죠. 돌파됐어요. 트위스트. 러셀 웨스트브룩. 와, 강렬하네요. 25대 14. 네, 저는 슈퍼 플레이 하나하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상대의 길을 또 꺾을 수 있죠. 그렇죠. 손메이커 토니 스넬에게. 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손메이커 아테토쿤포. 네, 손메이커에게. 네. 자,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아테토쿤포. 아, 네. 바로 체기 스티븐 아담스. 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쿤포가 지금 메이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파고듭니다. 리버스 라이어. 러셀 웨스트브룩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도 지금 2쿼터에서 곽주문 선수가 계속 속공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웨스트브룩의 이제 가장 큰 장기기도 하죠. 네. 9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자, 인사이드 다시 외곽으로 좋은 패스워크. 미들턴의 석점 실패. 2쿼터 남은 시간은 2분. 자, 아담스 빨리 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픽 걸어주고. 러셀 웨스트브룩. 아, 아웃쪽으로. 아담스 다시 외곽으로 폴 조지. 석점 네. 안 들어갑니다. 탭아웃. 이건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아담스가. 자, 계속되는 OKC의 공격. 네, 바로 잡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요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네요. 와, 벼락이 치네요. 픽앤 덩크입니다. 픽앤 덩크. 와. 25대 18. 아담스도 불러요. 자, 아테토쿤보. 폴 조지는 손이 상당히 빠른 선수죠. 스틸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시 손메이커 빼줬습니다. 아테토쿤보. 샤클락 7초, 6초 파울. 네. 실제로 반칙이 선언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또 스킬도 있어요. 폴 조지가 소매치기 재밌잖아요. 소매치기. 그렇죠. 네. 소매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스틸 네. 능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폴 조지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스틸 1위고 네. 손이 굉장히 빠르죠. 네. 자, 일단 득점에 성공하면서 27대 18이 됐습니다.
자, 불이 났을 때 주요 선수들이 불이 나고 있을 때 네. 따라 붙어야 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과 아담스를 활용한 이런 공격이 좋을 것 같은데요. 투맨 게임. 아, 스크린 네. 역으로 타고 갑니다. 어, 이런 거. 어, 인사이더. 아, 아브레스. 아브레스. 탑니다. 석점퍼. 아담스가 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점차가 벌어지니까 그냥 3점을 노리는 거예요. 아, 저력이 있어요. 지금 네. 다 따라왔어요. 자, 6점 차입니다. 자, 미들턴이 빼주고 아테토쿤퍼. 자, 토니 스넬. 브록던. 야. 아, 끊임없이 파고 빼고 파고 빼고. 예, 결국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저런 그 돌파의 길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자, 길게. 오. 이게 진짜 플레이 하다 보면 패스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왼쪽 오른쪽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돌파 길을 잘 못 보게 되면은 공격 패턴이 되게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역시 정말 보스들이라 플레이 자체가 다릅니다. 인바운드 패스, 아테토쿤퍼 다시 외곽으로 브록턴 캐치슛 살짝 떴나요? 네. 아. 그린라이트가 뜨고 말았습니다. 아. 32대 21. 11점 차. 러셀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 돌파. 원앤슬램. 아, 림의 화풀이를 하는군요. 그래도 곽지문 선수가 네, 웨스트브룩 선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네. 지금 불도 있기 때문에 돌파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거의 뭐 르브론과 뭐 르브론의 배치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배치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파괴력들이 좋습니다. 일단 수비 성공했고요. 폴 조지가 어느새 상대 골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연결. 자, 뒤로 공간 벌려주고. 자, 러셀 웨스트브룩. 스페인 무브.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아담스를 봤어야 되는데 네. 스틸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잘 그렇죠. 긁어냈습니다. 네. 2쿼터 7.9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비를 곽준호 선수 해줘야죠. 자, 아테토쿤퍼 돌아서면서 짧게 네. 자,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2쿼터까지 32대 23으로 야. 일단은 박성민 선수가 앞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야,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점프볼 리그의 새로운 시대를 박성민 선수가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특히나 이 뭐 2쿼터에는 곽중범 선수의 분전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곽주문 선수가 그래도 패스 플레이 빨리 돌렸고 수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볼 가진 선수를 압박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격에서는 웨스트브룩 선수의 철저한 마무리 능력 이 점을 앞세워서 점수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NBA 2K18 아시아 토너먼트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좀 아쉽게 고배를 마신 두 선수가 화려한 플레이로 지금 3-4위전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1쿼터 마친 현재 32대 23, 9점 차까지 일단은 곽중범 선수가 좁혀놨습니다. 그러나 초반 분위기는 박성민 선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 쏜메이커를 활용한 공격이 눈에 띄었었죠. 네, 그 쏜메이커에 대한 그 수비가 좀 두텁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잘 노렸고 아테토콤보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빼주는 이런 패스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네. 그 스티브 애덤스 선수는 사실 공격 리바운드 잡고 뭐 스크린 세우고 이제 이런 데 특화돼 있지만 쏜메이커 선수는 외곽 슛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제 활용 가치는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점을 박성민 선수가 10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빅맨이 나가서 외곽을 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축복받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예. 그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팀 내에 있어서는 강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거의 한 몸처럼 예, 움직였었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9점 차입니다. 이 9점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또 유지하기 위해서 두 선수가 가져갈 만한 좀 플레이와 전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고 있는 미러키벅스의 박성민 선수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요? 이제 쏜메이커 선수의 외곽이 뭐 계속 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테토쿤퍼 선수의 피켄롤을 시작으로 이제 외곽에 있는 브록턴이나 미들턴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안쪽에서 좋은 기회가 날 겁니다. 자, 반면에 그렇죠. 이제 쫓아가야 되는 곽중범 선수는 또 어떤 식으로 OKC를 좀 운영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3쿼터 됐을 때 보통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수들 간에서 실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패스가 네네. 끊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틸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당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점차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쿼터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네. 앞서도 확인을 해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정신력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짧은 패스. OKC의 득점. 자, 스티브 아담스가 득점을 올리면서 32대 25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토쿤퍼. 일단 첫 공격을 성공시킨 곽중범입니다. 뒤로 아예 쳐져서 수비하죠. 쳐져 있다가 과속을 막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이딩 디펜스의 그 허와 실이에요. 예. 네. 뒤에서 이제
추진력 달고 들어오면 아예 못 막죠 아타조 공모는. 네. 그렇죠. 네. 아담스. 돌파. 아담스를 타고 갔을 때 너무 아담스가 뒤에 있는 폴 조지한테 맡겼어요. 한번 그렇죠. 그 바디체크를 했으면은 폴 조지가 좀 수비하는데 용이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아테토쿤포 미드레인 점프슛 45도에서 네. 실패합니다. 이게 뒤에서 또 세깅을 하다 보면 또 슛을 던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또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죠. 자, 스티브 아담스 다시 코너로 반대편 러셀 베스트브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폴 조지 스티브 아브리네스입니다. 아브리네스 네.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스티브 아담스가 네. 예. 자, 폴 조지가 건네줬고 카멜로 앤서니 앤서니 돌파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아이스가 뜨기 떴기 때문에 약간 이 쿼터에 빠르게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추울 땐 뭐 바람 피하는 게 최고죠. 그럼요. 예. 아테타쿤포 뭐 바람 피했더니 태풍 옵니다. 예. 아 아테타쿤포 선수의 돌파를 막지 못하면 이 점수차 줄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36대 29 아니면 외곽이라도 터져야 되거든요. 아 뺏어냅니다. 슛을 던져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브록턴 토니 스넬 쏩니다. 야. 깨끗합니다. 득점을 할 찬스에서 오히려 실점을 하고 마네요. 그리고 뭐 토니 스넬 선수도 슛이 좋은 선수죠. 네. 네. 아 좋아요. 자, 코너에서 카메라 앤서니 석점 응수. 전반에 양 팀이 조금 그 중저득점 대 공방전이었는데 네. 아, 지금 이제 갑자기 또 화력전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아테토쿤포 그러나 점수차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경주마처럼 이게 돌파하고 있는 선수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곽을 놓쳐요. 아, 스매커가 근처에 있네요. 안쪽 다 파고 들어가서 전원 패스. 뭐 그 다음은 이제 레이업은 손쉽게 들어가죠. 네. 41대 32 걸어주고 자, 코너 오픈이에요. 아, 4점 실패. 공격 바운드 아담스. 네, 아담스 잘해요, 지금. 자, 폴 조지 파고듭니다. 텁샷. 네. 득점 되진 않습니다. 이 아담스의 허슬 리바운더라는 이 배치 자체가 굉장히 아담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어제도 정말 저희가 공격 리바운드 많이 땄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역시나 자기의 존 안에 들어오는 리바운드는 거의 웬만하면 아담스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격 리바운드 잡게 되면 첫 패스만 빨리 나가게 되면 뭐 오픈슛이 워낙 쉽게 찾아오니까 네. 애덤스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웨스트브룩까지 연결이 되면 웨스트브룩의 원맨 속공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공격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더욱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브록턴 파고듭니다. 반대편으로 넘겼고 손마이커 다시 한 미들턴에게 아 술 좋아요. 손마이커 자 샤클락 6초 5초, 손메이커. 4초, 공간이 안 나요. 3초, 자 눈치 싸움에서 다시 공격 리바운드. 아담스 지금 화났죠? 아담스 비보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담스가 방금. 네. 왜 빅맨들이 리바운드 뺏기면 진짜 열받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카멜레스도 푸시업 한번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41대 33. 자 왼쪽. 브록턴. 네, 스크린을 지금은 안 썼죠. 자 걸어주고 들어가서 손메이커 야 스크린 걸은 척하면서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파고들 줄 알고 아담스가 밖으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거기서 슛을 던져버리네요. 야 스크린을 지금 미끼로 쓰면서 네.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는데 팝 공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 외곽 소설 쏠 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저런 맞아요,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웨스트브룩 반대편 멀리 탑스페이스 코너 오픈 카멜로 앤서니 네. 석점 실패 오픈 기회는 참 잘 만들고 있는데 슈팅 성공률이 아쉽죠. 네. 자, 카멜로 앤서니가 반대편으로 브록턴 다시 한번 아테토쿤보 자 받았어요. 아예 뒤쪽으로 물러내는 폴 조지 네. 인사이드 가로채기 성공하는 폴 조지입니다. 지금 스위치해버렸거든요. 네. 자 바로 네. 올라갑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그렇죠. 네. 타오른 김에 덩크까지 야 이거 따라가는데요? 자 은근슬쩍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6점 차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네. 지고 있는 팀에게는 뭐 실책을 유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 스위치 디펜스 상당히 좋았어요. 자 메이커 2점 실패 리바운드 아담스 분위기 넘어옵니다. 점수차를 완벽히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OKC 러셀 웨스트브룩이 빼줬고 카멜로 앤서니입니다. 카멜로 앤서니 자 일단 다 뚫어냈어요. 가볍게 2점 넉점 차 토니 스넬이 수비는 좋은데
카멜렌 소니의 그 덩치를 막기에는 힘이 약하거든요. 네. 밀고 들어갔죠. 또 테토크 아담스 잘 떴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폴 조지 앤서니 갇힙니다. 탑에서 웨스트브룩 아담스가 조심스럽게 스크린 걸었다 함께 말아 들어갑니다. 반대편 빼줬고 자 외곽에서 폴 조지 다시 한번 러셀 웨스트브룩 안쪽 들어옵니다. 플러터 아하. 실패 역점차 3쿼터 남은 시간은 55초 파울 자 의도적인 파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타임아웃 네 교체를 위한 야 근데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까지 붙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실책도 좀 나오고 있는 박성민 선수고요 이게 전반에 저희가 아까 뭐 경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쿼터에 아무리 점수가 벌어져도 금세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네. 조나슨 블레서 다시 존 헨슨에게 더블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인사이드 존 헨슨 타이밍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둡니다 야, 윌슨이 지금은 헨슨을 잘 봐줬네요 예. 사실 예, 공격수 3초가 잘 불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점을 좀 살려야겠죠 네. 자 돌파됐습니다 카멜라 써니 추가 다이터 와 이 선택이 네. 좋네요. 앤서니만 빼고 다 바꿨어요. 앤서니는 그렇죠. 약간 체력이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앤서니를 빼게 되면은 이것도 네, 앤서니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을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앤서니만 남겨둔 선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석점 차예요. 그렇죠. 멜로를 1옵션으로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작전 타임의 로테이션은 완전 성공이죠. 네. 네. 오. 자 반대편으로 도전적인 패스였습니다만 걸리지 않았어요. 자 라인을 밟았군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한 점차 혹은 뭐 최대 동점까지도 볼 수 있는 곽중범입니다. 네 카멜로가 클러치 퍼포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저 슛을 하나 성공을 시키면은 이건 이제 4쿼터에서 완전히 승부수를 걸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밀어붙이면서 걸렸어요. 다시 리카리스 넣지 못했습니다. 역전은 어려웠습니다만 네. 추격에 성공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곽중범입니다. 아 작전은 좋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불락에 막혔네요. 네. 자 박성민 선수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곽중범 선수가 카멜로 앤서니를 활용하면서 예, 이렇게 점수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박빙 승부네요. 네 오늘 세 경기째인데 세 경기 다 모두 이런 양상이거든요. 맞아요. 아 지금 곽중범 선수의 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의 4쿼터 초반 한 1, 2분 플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곽중범 선수는 이명예 선수와의 대결에서 역전패를 당한 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경기를 통해 좀 털어내려는 듯한 뭐 의지가 느껴지고요. 4쿼터 이제 시작 전 석점 차 작전 타임을 통해서 선수를 선택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카멜 앤서니 혼자 남겨두고 나머지 4명 교체했을 때 네. 그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았고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남은 6분의 관전 포인트는 양 선수가 선수 교체를 언제 또 어느 선수와 이렇게 합을 맞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테토쿤보 토리스네 석점 달아납니다. 박성민이 점수차를 벌립니다. 다섯 명이 다 3점을 쏠 수 있다는 것 네, 박성민 선수가 그 2점을 잘 살리네요. 자 스티브 아담스에게 토리스네 힘이 느껴지는군요. 네, 그 스트레스를 수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곽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부 다 외곽을 쏘고 그다음에 인사이드 역시나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놓쳤어요. 자 놓쳤어요. 덩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죠. 이거 열어주죠. 어느 슬램 두 점차 어렵습니다. 야 이걸 두 점차까지 좁히네요. 네. 44점 중에 웨스트브룩이 18점이거든요. 네. 아 곽중훈 선수가 오늘은 웨스트브룩을 더 잘 살립니다. 자 스페인 버버 아테토쿤포 두 점. 다 돌아서면서 네모 더블클릭 이후에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슈팅 자체가 깔끔하네요. 넉점 차입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브록 더는 수비. 아 멜로. 자 아담스가 네. 베이스라인에 숨어 있습니다. 와이패스 들어갈 수 있을지 그냥 뚫고 들어가는 러셀 웨스트브룩. 자 카멜로 앤서니에게 샤클락 7초, 6초, 5초. 스티브 아담스. 좋아요. 네. 아담스가 이전에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페인트 존의 공간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밖으로 한번 빠졌다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두 점 차 다시 돌파 여유 있게 아테토쿤포의 득점입니다. 지금은 아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테토쿤포 선수에게 연속적인 페인트존 실점은 아쉽죠. 자 멀리서 폴 조지 이건 안 되죠.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건 잘못 눌렸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브록턴 크로스오버 위에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아테토쿤포에게 쏜메이커 아테토쿤포 직접 끌고 가다가 미드레인지 45도 들어갑니다. 메이커는 오늘 새로 태어나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고 스크린 반대로 가는데 지금은 또 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술이 와우. 와. 아, 그리고 아담스 제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공격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책도 없고 어시스트를 동반한 야투가 계속 나오죠. 그렇다고 수비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테토쿤보 인사이드 서브 페이크로 날려보낸 이후에 아이고. 침착하게 두 점. 네. 그 피켓놀러의 이런 성향이 너무 또 좋다 보니까 그런 그 배지가 골드다 보니까 이 아담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들어가는 돌파됐어요. 네. 추가 자유 더 얻어냈습니다. 만약에 아담스가 들어가지 못하면 한 명의 수비수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웨스트브룩이 그거 밑에서 1대1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유투를 일단 놓쳤습니다. 넉점차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1초 아테토쿤보 그렇죠. 아까보다는 덜 세긴 하죠. 네. 야. 아 뚫어내나요? 패스 연결 쏜메이커 가로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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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로 앤서니 카멜로 앤서니 카멜로 앤서니 멜로는 웬만하면 원핸드 덩크를 안 하죠. 네. 네 역시나 전매 특허 투핸드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점 차입니다. 아 지금 폴 조지의 수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테토쿤보 코너로 빼돌고 브록턴으로 나갑니다. 네. 브록턴 가차 없습니다. 이거 점수차 좁혀질만 하면 바로 벌려냅니다. 저 이제 커뮤니티 보면은 탁월함을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저 그린핀은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 아, 나 골텐딩이에요. 골텐딩. 예. 예. 네. 정말 타고나야 되나요? 방법은 없어요. 연습. 네, 연습만이 그냥 네. 몸의 리듬감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계마다 또 장비마다 또 이 모니터마다 인풋되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렵네요. 네. 네. 농구랑 똑같아요. 네. 진짜로. 농구 보면 뭐 볼 튀는 것까지도 이제 그렇죠. 감지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쏜마이커 돌아 나왔습니다. 57대 54 석점 차. 러셀 웨스트브로. 자 들어가고. 자 아담스 스톤 들어갑니다. 아, 코너 열렸어요. 아, 들어갑니다. 아, 팀이 아, 실패. 리바운드는 좋았는데 지금 그 왼손 슛이었어요. 네. 브록턴 미들턴에게 반대편 아담스가 자연스럽게 끌어냈습니다. 수비가 확실히 좋아졌죠. 곽주문 선수.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마치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아담스가 그렇죠. 커팅을 해냅니다. 자, 커딩 네. 외곽 아브리네스. 자, 지금 아담스에게 퍼펙트. 아이고 올라.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양보,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아담스. 이게 앞에 또 수비수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또 생각이 바뀌기 마련인데 네. 이래서 점프 패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쏜메이커. 쏜메이커. 돌파. 약간 강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자, 이게 아 승부처에서 중요한 자유투인데요.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네. 자, 58대 54. 야, 곽중범 선수는 뭐 3점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죠. 네.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넣고 상대방이 넣고 뚫어냈어요. 러셀 웨스트브룩. 자, 이렇게 넣고 수비 한번 한 다음에 바로 터치패드. 타임아웃 부른 다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야, 이게 타임아웃 타이밍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네. 진짜 머리 아프겠어요. 자, 두 점 차입니다. 두 점 차. 네. 자, 브록턴 뚫어냅니다. 턴오버 조심해야 됩니다. 박성민 선수. 아테토쿤포. 자, 토니 스넬에게. 다시 아테토쿤포. 자, 아, 뚫어냈어요. 아테토쿤포. 이번엔 레이업 성공합니다. 야, 이 앞서고 있는 팀은 외곽슛 쏘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네. 롱리바운드가 발생하면 속공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아테토쿤포 선수의 페인트로 진입 능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코너. 다시 러셀 웨스트브룩. 자, 흘렸다 잡았어요. 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아브리네스 들어갔죠. 야,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제 한 점 차. 네. 이건 모릅니다. 자, 시간 봐야 돼요. 타이머 언제 누를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네.
자, 아테토쿠 던집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야, 아테토쿠 선수 점퍼를 선택했네요. 한 점 차에 남은 시간은 30초. 샤클락 17초. 야, 리바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빅테널 플레이합니다. 걸렸어요. 수비 성공합니다. 아, 이거는 파울이네요. 파울. 자, 썬베이커 코너 빼주고. 자, 시간. 다시 썬베이커에게 썬베이커 잡았다 흘리고 반칙. 그렇죠. 와, 그거. 자, 이거 두 개 다 넣더라도 OKC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네. 아, 썬베이커 선수 체감피가 흐릅니다. 네, 침착하네요. 네,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아, 석점 차. 자, 이거를 2점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시간 쓰고 3점을 해야 되는지. 아, 2점 쓰고 한번 파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애매하네요. 아,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죠? 이건 3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OKC가 작전 시간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남아 있다면 옵션은 더 늘어날 수 있죠. 네, 빠르게 뭐 2점을 하면 왜냐하면 2점을 했을 때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파울하기가 뭐 하거든요. 네. 네. 2점을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은 몸 좋은 선수로 다 바꿔놓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슛을 한번 노려보고 야. 최종 이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야, 이거 어제 오늘 경기 중에 클러치 타임이잖아요. 네, 있네요. 아, 흥분됩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거. 네. 지금 이런 순간에 클러치 퍼포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 그렇죠. 많은 네, OKC가 뭔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OKC가 다 갖고 있네요. 네. 네. 자, 작전 타임이 하나 남아있다는 변수를 이후에 네. 예. 자, 러셀 웨스트브룩의 공 닿습니다. 시간 보내고 시간 보내고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고 파울을 파고도 괜찮아요. 그렇죠. 파울이죠. 파울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전 시간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을 지금 6초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유투를 넣고 나서 파울을 해도 시간이 7, 8초가 남아요. 네. 네. 한번 더 충분하죠. 해볼 수 있는 시간대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코트를 흔들지 않고 있는 모습. 정말 뭐. 뭐 아름다운 것과는 다른 거지만 아마 근데 이 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구도 깨끗해요. 이 구를 놓쳤네요. 자, 두 개 다르면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아, 일단 하나 타임 불러야 되겠죠. 뭐라도 자꾸 흔들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네, 타임. 야, 자유투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일단. 아직은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요? 아직 모릅니다. 네. 이거는 네. 제가 방송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3점을 쏘다가 파울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2점을 쏘는 데서 파울할 수 있어요. 그럼 2구 일부러 팅 놓치고 3점 쏠 수 있습니다. 네. 다 제 이야기 듣고 계시죠? 네. 네. 6초. 자, 이거 아직 모릅니까? 네. 그렇죠. 네, 정말 아직 몰라. 이제도 모릅니까? 네, 네. 실제로도 이렇게 해서 뒤집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석점! 이거 봐, 이거 봐! 들어갑니다. 그럼 1.2초. 몰라요. 이거 왜냐면 모른다고 패스 턴오버 나올 수 있어요. 과치. 야, 결국 64대 61호 박성빈이 곽준범을 꺾고 접전 끝에 3위의 랭크가 됩니다. 제일 재밌었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점차 벌어지면서 사실 크게 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추격했던 곽준범도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오죠. 슬슬 걸어 나오죠. 네. 네. 정말 이 공식 리그에서 공식 경기에서 점프볼 리그 최강자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뭐 아쉬움을 좀 달래면서 3위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곽준범 선수가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번 뭐 엄청난 승부들을 펼쳐 보였던 뭐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글쎄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세 번째 3, 4위전, 3위 결정은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어요. 아, 일단은 이번 2K18 대회 경기 가운데 가장 명승부였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네. 특히 양 선수들이 보여준 공격의 과정, 퀄리티,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막 실책으로 막 얼룩져가지고 따라잡힌 것도 아니고, 정말 양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점수 차이를 좁혔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곽준범, 박성민 모두에게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멋진 경기가 3, 4회전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NBA를 좀 보다가 느꼈던 선수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과 좀 다르게 뭐 손메커라든가 스티브 아담스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NBA 경기에서 손메커나 아담스 나오면 더 반갑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맞아요. 게임 효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6초 남은 상황에도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아직 몰라요. 네, 정말 예. 제 말 맞잖아요. 우리 2점 넣고 마지막 인바운드 상황까지 두 분 다 굉장히 제가 지금 그 약간 보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NBA 대통령이 늦어 아직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끝나지 그렇죠. 않았다고 하면은 믿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믿고 가야죠, 믿고 네. 가야죠. 남은 1점 2초도 좀 아쉬움이 남았죠. 그렇죠. 거기서 네. 만약에 인바운드 패스 실수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동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인바운드 패스 실패했는데 그걸 잡아서 쐈는데 그걸 또 파울하고 그게 엔드원. 거의 역전이잖아요. 거의 뭐 네. 네,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죠. 지금 점수 이렇게까지 좁혀놓고 있었습니다. 뭐 야금야금 따라가는 모습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플레이를 선 보여줬는데요. 자, 이 사실은 자유투를 또 놓쳤던 그렇죠. 분들도 아쉬움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이제 네. 기록지가 아니라 야 여기서 이건 자유투를 들어가고. 만약에 네. 다 넣었으면은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실책해서 마음이 더 떨려가지고 두 개 자유투 다 못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아,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지어다 믿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명예 선수와 김나연 선수의 대망의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